가고 싶은 가게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입장하는 순간 두 눈과 마음을 설레게 할 어메이징한 공간이 펼쳐질 것입니다. 팔복동 2번 집의 기존 구조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집은 무려 3개의 빈집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저기가 2동이랑 3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5범 지역이다. 맞습니다. 손만 까딱 잘못했다간 바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집이죠. 그러게,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데. 기존의 1, 2, 3동을 새롭게 구성하고 여기에 이 3동을 모두 연결하는 영동이 새로 생겼습니다. 영동은 13m의 긴 통로로 한쪽 벽면에 바 형태의 테이블을 설치하고 벽 너머에는 조경을 조성해서 밋밋한 공간에 자연을 들어와 생기를 불어넣어 줄 예정입니다. 영동을 걷다 보면 저희 카페의 중심, 다방면 원소의 핵인 이동 바람길이 나타납니다. 여기 바람길에선 누구든지 바람을 직접 만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벽을 빛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구조물로 바꾸어 바람이 흘러가는 통로로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커튼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커튼에 달린 도넛 모양의 손잡이를 아래로 당기면 위에 연결된 천정의 프로펠러가 돌아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바람을 직접 만드는 거죠. 바람이 만들어지는 순간 또 새로운 뷰가 펼쳐집니다. 갈대와 커튼이 기분 좋게 흩날리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와, 체험공간 같다. 보이지 않는 바람을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곳, 이것이 가장 특별한 매력입니다. 야, 이게 계산이 되나? 저래 놓고 완성된 거는 너무 볼품없는 거 아니지? 갑자기 위에 선풍기 하나 한대 선풍기